오늘은 연중 제14주간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마치시겠습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미사지향으로 의료인들, 질병관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코로나19 확진자, 배상님 후원회원, 잠비아 은인, 유튜브 구독자, 다볼 사이버 성당 51개국 교우분들, 김희경 이피지니아, 윤광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성모유타리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오일균 클라라를 위해서, 양혜경 바울러님이 김태형 베드로를 위해서, 공용숙 수산나님이 나현균 바울러님을 위해서, 정경주 베로니카님께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감사미사 올려주셨고요. 네, 연미사지향으로 이호건 바르나바 신부님, 오영국 사도 요한, 유상범 요한, 장혜영 벨라데타님께서 시아버지 방기현님이 이북에서 내려와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길 미사 봉헌해 주셨고, 허정화 엘리사벳님께서 김대리사와 허무세, 허엘리사벳의 조상들을 위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최인홍 레지나가 정돌세를 위해서 안태훈 그레고리오님께서 아버지 안승문 요셉, 어머니 허영숙 대리사, 어머니 김일순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채 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비파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노래 불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고운 가락을 내며 환성 울려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흩으신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였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도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 이 말이 저에게 오늘 확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민족에게 길이란 하느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여정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길에서 펼쳐졌고 거기서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의 양들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느님의 길, 하느님 자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의미도 모른 채 따라간 그 길은 그들에게 고통일 따름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려는 노력 없이 이스라엘의 양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에게 파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곧 너희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는 뜻일 것입니다. 하늘 나라는 하느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양들의 눈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의 눈을 무엇이 그렇게 어둡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우리의 눈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둡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신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길 잃은 양들과 길 잃은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분을 밀어내고 외면할 따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가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스스로 힘들고 지쳐 있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힘들고 지쳐 있다면 나를 대가 없이 사랑해주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길 잃은 양들, 그들은 길 위에 멈추어버린 이들일 것입니다.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이신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이 그들 곁에 계심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무거워 그분을 볼 수 없다면 분명 하느님의 사람이 내 옆에서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섣부른 충고, 조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만이 있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없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야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면 나의 마음을 하느님의 기쁨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합시다. 혹은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면은 주위에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가볍고 새롭게 만들도록 합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했던 제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입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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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신령성취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